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어겔기어스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제 옆에 계신 민욱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세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울디나리라는 워십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기타 치는 박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그 민욱님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이스트만의 공식 엔도서, 네, 이스트만 기타의 엔도서로도 활동 중이시고 저희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바가 기타를 또 전공하셨고 계속 평생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포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톤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귀한 분을 어렵게 삼고초려 해가지고 네, 섭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트만의 앤티크 바니쉬 시리즈에 있는, 네, 벌써 캬 나오는데 E20SSV 모델이랑 E10SSV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감탄사가 먼저 나왔는데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리뷰 찍기 전에 살짝 가볍게 연주를 해봤는데 이미 너무 좋습니다. 광대승천 돼 있어 지금. 이게 표정으로 숨겨지지가 않는데. 그러게요. 두 모델 다 너무 좋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러면 일단 스펙에 대해서 먼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좀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모델은 사실은 리미티드 개념으로 나왔어요. 요게 이제 정규 라인업에 있기보다는 어겔에서 약간 커스텀으로 오더를 한.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이스트만이 오더량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저희가 많이는 못 넣었고 이번에 입고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거의 한 00바디하고 요거하고 거의 한 각 6대 정도씩 밖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00바디는 이미 다 끝났고요. 네. 한 대인가 지금 남아있고 요 바디는 좀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뭐 그 정도 남아있어요. 일단은 E20SSV 같은 경우는 아디론다하게 이제 인디안 로즈드 축구판으로 되어져 있고 일단은 여기 여기 색깔도 막 바래져 있고 여기도 보면 막 찍혀 있는 자국들 막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좀 찍은 자국들 좀 있고 한데 이제 레릭이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일렉 기타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쵸? 레릭. 네. 레릭 기타 좋아하세요? 일렉?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레릭이 어떻게 보면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이구나. 네, 옵션이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레릭이 돼 있는 악기는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시리즈 자체가 뭐 빈티지 시리즈 이렇게 되지 않고 정식 명칭이 앤티크 바니쉬 시리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바니쉬는 이제 붓으로 이렇게 칠하는 바니쉬 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림이 이따 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우악 뚫려 있어요. 네. 뻥뻥 뚫려 있는 모델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0 시리즈이다 보니까 10SSV이다 보니까 이제 요거 똑같이 SS는 이제 슬롭 숄더 드레드넛. 그러니까 그냥 드레드넛은 아니고 약간 J45 같은 여기가 약간 어깨가 약간 라운드지게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디바디는 이렇게 좀 약간 스퀘어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모델 같은 경우 그래서 아디론닥 스프루스, 얘도 아디론닥 스프루스, 여기는 마호가니. 네, 그리고 여기는 로즈우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좀 약간 레디쉬한, 그쵸? 네. 레드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촌스러운 레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네. 살짝 고급진 와인 맞아. 네, 색깔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요거의 작은 바디 모델인 00바디 같은 컬러를 이제 적재님과 찬영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두 분 다 내 돈 내 산으로 사셨어요. 네,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사용 중이십니다. 자, 그렇고 지금 얘도 바니쉬 피니쉬 마찬가지 되어 있고 레릭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사실은 외관은 요거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43mm 이제 너트 둘 다 43mm예요. 그래서 약간 좁은 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43인 거는 또 의도 자체도 어찌 보면 약간 얘는 스트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타다. 오픈 기어 헤드머신 18:1이에요. 사실 이스트만은 전부 18:1이에요. 기어비가 오픈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감이 좀 좋죠. 제법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차이는 이제 인레이가 네. 네. 지판 인레이가 네. 도트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약간 네 마른 목걸? 네. 네 다이아몬드 같은 고급진 느낌의. 네 약간 더 고급진데 근데 약간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스트만을 되게 칭찬하는 것 중에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그런 자개가 막 화려하게 뭐 테일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예쁜 이제 세련된 자개라든지 모던한 느낌이면 별로거든요. 언밸런스 근데 이게 네. 되게 투박해요. 어찌 보면 네. 되게 보세요. 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투박한 느낌에 맞는. 그냥 맞는 거야.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마른 뭐 대충 그러다 딱 박아놓은 것처럼. 아 그리고 여기 헤링본도 있네. 아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예 여기는 그냥 라인으로 되어져 있고 둘 다 그리고 화이트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그 오래된 듯한 그쵸? 네. 아이보로이드가 이렇게 약간 빛바랜 화이트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깔맞춤과 디테일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핏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메이드 인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수제작으로 만드는 굉장히 고급진. 네, 고가의 이제 핏가드를 붙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경을 쓰는 거야. 디테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일단은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 샘플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자 연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아, 지금 이 목소리가 광대가, 지금 떨리고 있어. 네, 이 광대가 떨리고 있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와. 두 개 다 이제 좀 빈티지한 기반의 컨셉의 악기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 톤. 네. 정말 내추럴하고 그냥 나무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런 소리가 두 악기 다 내주는 특성이 있는 컨셉인 것 같은데 또 목재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10 네. 같은 경우에는 축구판이 지금 마호가니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J45의 그 정말 내추럴한 통통거림과 어떻게 보면 와일드한 네, 잘 이렇게 다듬어진 와일드한 느낌의 소리가 와 진짜 비긴 어게인 같은 그런 어쿠스틱한 음악의 스트럼에 정말 최고. 좋은 것 같은 악기 소리를 싱어송라이터들이 노래하면서 부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재 씨하고 악뮤 찬혁 씨가 사용하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반 모델보다 확실히 이 빈티지 모델이 훨씬 더 깊은 소리를 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 필드 음악 세션 하시는 분들께서도 찾으시는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 요거에 비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요거에 비해서 요거 뭐 연주도 조금 해주실 겸 확실히 좀 축구판이 로즈드다 보니까 확실히 완전 마호가니보다는 조금 더 정돈돼 있고 그 텅텅거리는 빈티지의 느낌이 같은데 좀 소리의 결이 조금 더 꽉 차 있고 깔끔한데 조금 더 정돈이 잘 돼 있는 좀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안 좋게 그냥... 말하면 지저분한 거고 좋게 말하면은 진짜 내추럴한 느낌. 얘는 내추럴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포장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 확실히 좀 알맹이 있죠. 조금 더 확실히 있어주는 로즈우드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판이 아드론닥이다 보니까 딱 쳤을 때 댐핑이 빵 나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단단하고 그 그리고 느낌은... 둘 다 아디론닥 상판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스트만 또 E20D 모델을 거의 1년 넘게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있었는데 저희 또 이스트만 엔도서이치잖아요. 그게 치면 칠수록 진짜 소리가 열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요 두 악기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렇게 열리면 열리면 진짜 소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 다 너무 좋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치는데 울림이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7이 사실은 반칙이야. 이거는 사실은 100m 달리기 하는데 야 너는 저기 30m 앞에서 출발해. 약간 이거나 다름없는 게요. 사실은 이제 그 락커도 그렇고 뭐 우레탄 피니시도 그렇고 어찌됐든 나무에다가 딱 뭔가 코팅이 된 듯한 그런 것들을 빡 입히는 거고 그나마 락커 피니쉬가 그러니까 숨 쉬는 나무 약간 나무를 숨 쉬게 하는 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틴도 그렇고 좀 되게 좀 내추럴한 톤을 연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니쉬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붓으로 진짜 이렇게 드리프트 칠해가지고 나무가 진짜 뭐 숨 쉬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피니쉬를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붓으로 칠한 그 정말 얇은 느낌이 보일 정도로 와 정말 이거 피니쉬가 이게 사실은 이제 바이올린 칠할 때 그 바니쉬예요. 바이올린 칠이 원래 이스트만이 바이올린이랑 현악기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에다가 바이올린 칠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좀 생뚱맞은 어찌 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요 빨간 기타는 적재 씨랑 이제 악뮤 찬혁 씨가 사가신 후에 거의 이제 계속 이제 품절된 상태로 저희가 1년을 기다렸어요. 오더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오더가 폭주해가지고 1년을 기다려서 받은 기타다 보니까 근데 이거마저도 이번에 들어온 것도 거의 지금 다 품절됐고요. 거의 몇십 대씩 들어왔는데 다 나갔어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기타가 완전 히트를 쳤어요. 백오더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게 이 모델이고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블랙 월넛 월넛 축구판으로 해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어겔에서 극소량 뭐 제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해가지고 극소량 1년 기다려서 받은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타들은 이제 어겔에 와서 쳐보시면 사실은 다른 이스트만 기타들도 굉장히 울림이 좋은 기타로 유명한데 울림 좋기로 유명한 게 이스트만이거든요. 근데도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딱 쳐보시면 이거는 야 이건 조금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취향 차이가 빈티지 톤을 안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은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내추럴한데 라고 하시고 오히려 좀 이렇게 잘 포장된 듯한 소리를 좋아하신 맞아. 분들은 좀 꺼리실 수도 맞아. 있으나 맞아. 정말 어쿠스틱 본연의 그 드라이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맞아. 분들이라면 들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네. 노래하면서 딱 부르기에 좋은 네. 네. 정말 좋은 그런 느낌으로는 그렇고 또 이제 이스트만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1, 2번 줄이 되게 샤랄라하고 네. 샤방샤방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다다리오 줄만 걸어도 이거 뭐 엘릭서 줄 건 것처럼 네. 샤랄라하게 하이가 나와주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하죠. 덜하죠. 네. 네. 오히려 맞아요. 좀 차분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선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아무튼 혹시 남아 있다면 꼭 어겔 오셔서 시연해 보시고 구매하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